무슨 연홍도에 있는 연홍미술관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지 봐볼까요?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을 만들었다는 것 같군요. 네, 운동장에는 잔디와 있었던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대로 있네요. 네, 연홍미술관인데 바로 오른쪽에는 카페가 있고 왼쪽에 미술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학교였던 곳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그림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의 작품을 다 전시해 놨네요. 네, 김미숙, 박경우, 뭐 이렇게 김정희, 네, 이런 식, 김보영 이런 여러 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구석에는 구리. 구리로 만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진 같죠? 사진을 작품을 교실에